제가 뭐 면역력이 그리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처음에 아팠을 때도 랄프 자고 있어갖고 그냥 혼자서 차키 가지고 운전해갖고 병원 가갖고 혼자 다 했으니까. 오빠 아픈 거 죽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요. 아플 때뭐죽 먹으면 더 좋아져요? 아, 똑같지 뭐. 아니, 채팅 올라온 거다 보는 아이고, 건데 뭘. 힘들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파워리프트가 천상이야. 너무 고맙습니다. 걱정까지 하시고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카페에다 계속 올렸잖아요. 예, 쉬면서. 예. 고맙습니다. 아, 우리 파워리프트. 저 퀵뷰 좀 줘라. 응? 오빠 진짜 후드러 패고 싶어요. 이 씨발로마. 저딴 채팅 치고 있어. 내가 항상 말하잖아. 아파도 방송 키고, 코로나 걸려도 방송 키고, 누워 있어도 방송 켜. 인생을 컨텐츠화 시키란 말이야. 재미가 없잖아요. 예. 솔직히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저도 이제 집에 있으면서 아 씨, 존나 심심하다. 바이크도 못 타고 집에서 계속 있는데 이제 볼 것도 다 떨어진 거야. 오죽 볼게 없었으면 1박 2일 정주행했겠어. 1박 2일 레전드 편막 그런 거 보다가 재밌대가리가 뒤지게 없어갖고 막 신서 얘기도 봤다가 유튜브 존나 보다가 쇼츠를 막 8시간을 봤네. 하루를 계속 그렇게 의미 없이 바보 상자 보면서 그렇게 하루 보내다가 너무 할게 없다 보니까 아 그냥 방송폰 가지고 와갖고 누워서 그냥 눕방이라도 할까 그랬는데 그거는 참 아닌 눕방 것 같아. 빠져도 우리가 예, 웃겨주면 되잖아. 그거는 참 아닌 것 같아. 아니 고양주 2탄 준비하려고 했는데 죽 싫으신 것 같으네요. 아니야 죽해 주세요 형님. 형님 죽해 주세요. 형님 그 만들어 갖고 그 저기 얼려서 죽해 줬던 거 그때 그거 먹고 진짜 많이 좋았잖아요. 해 주세요. 아 형님 만드신 거면 다 먹죠. 아 농노 형님이 음식을 잘하니까. 예. 아니 저런 팬이 어딨어요. 예, 진짜 음식 집에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얼려갖고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보내줬는데 이건 기프티콘 주는 그런 거랑은 완전 결이 다르죠. 예. 귀한 팬이지. 예. 저 씨발놈 아까부터 향수 뭐 이번엔 저는 쓰냐고 존나 낮에 들어서 물어보네 향기로 개새끼가. 옮겨드릴게요. 아, 내가 향수, 나 향수 잘안 써요. 향수 쓰는 게 이제 그 근데 향수가 좀 많긴 하네. 예. 조말론도 좀 있고 향수가 좀 많아요. 향수가 한 8가지 되려나? 근데 거의 안 써요. 다 선물 받았던 거고 그런 거라서. 예. 요거는 일단 무조건 써요. 요거는 한 5년? 5년 이상 됐지, 한 7, 8년 쓴거 같은데? 클린 원 코튼. 요거는 항상, 떨어지면 항상 사서 내가 쓰는 거고, 다른 것들은 제돈 주고 산건 아니고, 다 이제 선물 받고 그런 건데, 조말론이 많긴 해요.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예. 돼지열병 며칠째가 제일 아팠음? 첫날에 제일 아팠어요. 예. 근데도 그 정신에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차키 갖고 그냥 혼자 운전해서 병원 갔다가 오고 막 그렇게 뒤질 정도로 아프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저한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냥 좀 감기 좀 빡세게 왔다. 약간 그 정도? 예.
아, 막 그렇게 막 뒤질 정도로 아프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아, 그때 랄프가 진짜 좀 짜증나긴 했어요. 저 진짜 그날 열이 나는 게 내가 느껴졌는데, 사람에 따라서 랄프가 하는데, 그 정도는 그 랄프가 원래 좀 저런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진짜 아팠고 그날 제가 웬만하면 나는 아파도 아픈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별로 아픈 거에 크게 저길 안 해요 저는. 근데 와갖고 머리에 내가 진짜 아픈 것 같아갖고 내가 그때 야 나 열 좀 진짜 나는 것 같은데 나 진짜 좀 몸이 좀 안 좋은데? 그럼 진짜 코로나였던 상태인 거야. 랄프도 그때 나한테 전염된 거고. 근데 진짜 아프다 그래가지고 머리 열 좀 대보려고 했더니 손 딱 대고 괜찮은데요? 아무튼 안 돼요? 괜찮았다니까요 그때는. 그때 좀 소름이 돋았어요. 같이 살지만 아니 괜찮은 걸 괜찮다고 그러지. 저딴 새끼랑 아니, 진짜 같이 사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좀 약간 무서운 거죠. 왜냐면 진짜 도움이 돼야 될 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내가 눈치 준 것도 아니야. 진짜 아파서 나는 머리에다 열 대보라고 나 진짜 열 나는 것 같다. 아니 38.6도였으면은 이게 손 온도 이게 분명히 뜨거운 게 느껴지거든요. 아니, 원래 근데 열이 없었다니까. 있었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머리 아프다고 내가 계속 열 대보라고. 아니, 봐봐요. 제가 하고 그 진짜 아프다 막 이랬었잖아. 그 다음 날 손 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날 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형한테. 그건 당연히 내가 아프다는 걸 아니까 그렇겠지. 아니 느껴지는 그대로 말을 한 거라니까요. 제가 막 머리가 졸라 뜨거운데 딱 대고 아 나쁜데요 저 미친놈도 아니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안 느껴졌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네. 아니, 있는 그대로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아 근데 진짜 38.6도였다니까 그 다음날 재산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금요일 날 아마 더 심했었을걸? 금요일 날이 제일 그땐 제가 39도였을걸? 어떻게 손 바닥에 열을 그를 못 잴 수가 있지? 아니 어까 진짜 너 도움이 진짜 필요할 때 너가 좀 이렇게 좀 진정성 있게 한번 아니 그러면 손을 그 얼음에다가 한번 담갔다가 손 온도를 좀 이렇게 내리고 나서 내 이마를 재봤어야지. 아니에요? 저 잘못했네요. 네, 맞잖아요. 예. 랄프한테 얼마나 엄살 피웠으면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노. 손을 알 수 있어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나는 공감을 바라는데 얘는 공감을 안 해주니까 진짜 아팠는데. 예. 채운게 집에 있어요. 겨드랑이에다 꼈다가 이렇게 해갖고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그래서 랄프는 코트한테 옮긴 거네. 25월. 그거 안 옮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가 집에 한 명이 걸려버리면 동선 자체를 겹치게 놔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방에서 나오면 안 돼요. 어 방에서 나오면 안 됐었고 아 왜 너가 걸리게 됐냐면 아 근데 애초에 랄프는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금요일 날 방송할 때 게임을 같이 했잖아요 둘이서. 그때부터 이미 나는 코로나균이 있었는데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걸리면 그 가족은 싹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가 이게 전염성이 좀 큰 것 같아요, 확실히. 예. 둘이 즐거운 시간 보내는데 안 옮길 리가 없지. 밥을 먹을 때도 뭘 시키면은 이렇게 그 올드보이 저그 마냥 집 앞 그 방 문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들어가고 사식 넣어주듯이 이렇게 문 닫고 항상 이렇게 했어야 됐고. 안 걸리려면은 그 알콜 그거 있잖아요 스프레이 알콜 스프레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공기 이렇게 뿌려줘야 돼. 예 그거를 랄프가 많이 했는데도 걸렸으니까 뭐 어 걸릴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나는 코로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에 걸린 거죠. 예 그러니까 나도 뒷북으로 걸려갖고 이게 좀 짜증 나더라고 씨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5만 원인가 10만 원? 오늘 어 5만 원인가 10만 원 줘? 이런 비행시 야 그 신청해 그러면은 5만 원. 응? 예,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좀 코맹맹이 소리 나고 가래 나오고 콧물 좀 나와가지고 코가 좀 답답한 거 이게 좀 거실리네요. 그 5월까지 네. 아 이제는 안 줘? 이제 안 주는 거야 랄피야? 어저께 뭐 들어가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준대? 에이 씨발놈들 전부 23만원 들어가서 하면 된대. 저는 소득이 높아서 어차피 안 해준다고요? 이 씨발놈들이 코로나 걸렸으면 좀 지원금도 좀 해주고 그럼 좋잖아요. 네? 왜요? 10만원 안 줬어요. 소득 상관없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이제 끝났어요. 개 같네.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때 정부한테 뭐 저 받은 거는 우리 그때 뭐 10만 원인가 그거 말고 없지 않았냐?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그거 말고 뭐 딱히 받았던 건 없는 거 같은데요? 인천시에서 해주는 거. 그 인천시에서 해주는 거? 이름카드. 너도 10만 원 받았지? 예. 랄프도 10만 원 받고 나도 10만 원 받고 그거 말고는 받은 게 없네요. 저도 그 돈으로 안마방 갔을 거잖아. 야 이 씨발놈아. 병신 개새끼지. 닉네임 팡이 첫째 아들? 씨발 새끼. 꿀밤을 때려버라. 개새끼가. 예. 저 건물주 아니고요. 저 진짜 60억 없고요. 예. 아이 말씀 항상 말씀드렸는데 제가 60억 있으면은 이렇게 안 산다니까요. 예. 이렇게 안 살아요. 뭔가 더 쿨하게 살 것 같은데요. 돈이 60억 정도가 있으면 굉장히 쿨하게 살 것 같은데요. 청라 어린이집 건물주래. 개소리세요. 청라 어린이집 건물주는 어디서 나온 얘기야? 이 씨발 어린이집 내가 건물주라고? 존나 어이없네. 아니 내가 진짜 뭐 건물 그 달마다 나오는 돈으로 이렇게 저 진짜 방송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나 보다. 오늘 뭐래도 즐거워하네. 보기 좋다. 맞아요? 존나 어이없네. 에휴 방송이 많이 하고 싶었죠. 당연히. 예. 그래서 켰잖아요. 예. 콘텐츠 언제 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슈를 하려 그래도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쌓여 있어 갖고 한 8일 동안 한 20페이지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엄청 기다렸었는데. 예. 아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스탑돼 버리니까 저도 현타가 오더라고요. 6월 달은 그래도 열심히 해 갖고 좀 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또 7월 달이 있잖아요. 7월 달에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세요. 7월 달에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제가 아픈 게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좀 노예 마인드가 됐어요. 6월 달에 내가 이렇게 코로나 걸려갖고 내가 아파서 쉬는데 이렇게 쉬는 게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더라고요, 뭔가. 예. 근데 이건 죄송할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나? 내가 방송하기 싫어서 아팠나?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죄송할 게 아니잖아요. 미친 새끼라고요? 아니 왜요? 네 몸은 우리 거 아님이라고 하시는데 저 씨발놈이 뒤지고 싶나? 병신 새끼야. 내 몸이 내 거지 왜 씨발 내 몸이 네 거야 이 개새끼야. 우리 뭐 계약 관계야? 씨발놈이 듣도 보도 못하는 새끼야. 저 닉네임 뭐야 저 겸 뭐? 씨발 병신 새끼 지랄하네 씨발놈이. 예 저런 개 족같은 소리는 예 말 같자는 소리고요. 죄송해야지. 니는 팬들 돈으로 먹고 살잖아. 안 죄송할 거면 가서 야 노가다나 뛰라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이 벌러마 의무 지키면 니 몸도 의무로 내줘야지.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이랑 무슨 뭐 계약 관계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죄송하는 게 맞는데 제가 코로나 걸려갖고 8일 동안 쉰 거는 제 손해이기도 하고 그 여러모로 손해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이걸 뭐 내가 뭐 죄송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씨발 내가 아픈데 씨발 내가 왜 잘못했어. 내 코로나 뭐 걸리려고 뭐 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손해야. 여러분들은 방송 못 봐서 심심하고 나는 방송 못해서 예 손해가 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형님 방송 쉬셔서 볼 게 없어서 매일 위장만 했습니다. 그 원숭이 두창 얘기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네. 원숭이 두창이 뭐길래 이렇게 다들 예? 그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거잖아요. 원숭이 두창이라는 거는. 근데 보니까 그 미디어에서 이렇게 동성애자 성 접촉간에 걸리는 거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런 거에 대해서 밝히지 말자 이렇게 좀 암묵적으로 그런 룰이 있나 봐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쪽의 수집가가 무슨 두창이야. 그러니까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성적 소수자 인권이라는 게 있어서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 아이고 우리 도레미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안 아플게요. 아 이제 다 나았어요. 이제 다 나았어요. 시발로 마 시발 새끼야. 그래서 그 성소수자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 성소수자 성정체성을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에이즈 등이나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이랑 연결짓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갖고 원숭이 두창을 이제 그냥 그런 거지. 코로나를 그 우한 폐렴이라고 하지 않는 거랑 같은 거다. 사회적인 어떤 그 뭐 합의 뭐 이런 건가 봐요. 예.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이미 뭐 다 알려졌는데 뭐. 그래서 랄프와의 관계를 숨기는 거야? 아 재밌대가리 없어 병신. 아 콧물 계속 나오네 짜증나게. 아 죄송해요. 아 이게 나도 코맹맹이 소리 나는 게 답답하네요. 구독권 있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저한테 좋아요. 구독권이 있으면은 뭔가 좀 이 방송에 내가 어느 정도 좀 팬심이 좀 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롯데월드 같은 데 갔을 때 자유이용권이 이렇게 딱 붙어있는 손목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거예요. 예. 좀 후하다. 예. 개돼지 낙인이 아니고요. 개돼지 낙인이래. 아 물코딱지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구독권은 근데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원래 파워리프트가 줬었는데. 예. 네가 사서 써야 될 걸요? 물코딱지님이 사서 써야 될 거예요. 아, 파워리프트가 진짜 좋네. 아유, 눈치 준 건 아니었는데.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돼지 나기는 팬이기죠. 키우 키우 키우. 전자팔찌래. 이 씨발. 아, 모든 게 스탑돼 갖고 이제 방송을 오늘부터 그냥 좀 오늘 솔직히 좀 충동적으로 키긴 켰는데. 아이고, 우리 또 세아가 그래. 야, 걔 뭐 비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닌데 뭐 장마라 오토바이 못 한다고 찡찡거리냐? 비응신. 비 안 올 때가 더 많았잖아. 전국에 뭐 이렇게 비 많이 오지도 않지만. 야, 비 때문이 아니라 같이 탈 사람이 없어서겠지, 새끼야. 비 많이 안 왔어요. 저도 8일 동안 쉬면서 밖에 이렇게 저희 집이 이렇게 구조가 여기가 큰 통 창문이잖아요. 보면은 비 뭐 하루인가? 하루 이틀 정도 내리고 찔끔 내리고 그냥 말았던 것 같은데요. 예, 비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배는 별로 안 고프네. 아까 뭐 낮에 뭐 시켜서 먹었어요. 예, 낮에 밥 먹고 지금 뭐 이렇게 배가 고프진 않는데. 예. 이틀 전인가, 아니 그때 진짜 비 많이 오긴 했어요. 보니까 막 정말 쏟아지더라고. 그 이후로 다음 날 엄청 좋아졌던데요, 날씨가. 재미 없어요, 비만 드립. 생각이 고맙습니다. 아니요, 재미없어요. 예. 네. 아, 진짜 재미없어요. 그런 채팅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예. 네. 비 많이 안 왔어요 하는데, 비만 안 왔어요? 이러면서 말장난하는 게 뒤지게 재미없네요. 예. 네. 재미없어요. 아, 우리 또 영호야가 또 패기를. 오늘 방송 몇 시까지 하냐고요? 오래 해야죠, 이제. 오늘 언제까지? 아이, 8일 동안 방송 쉬었는데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뭐 월요일, 화요일 휴방 이거 안 챙기고 일단은. 근데 내가 그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6월 26일 일요일인데 다음 주 일요일까지 노휴방으로 방송하겠다 이런 얘기는 차마 못 드릴 것 같고요. 질러놓고 나중에 막 지키려고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싶진 않고요. 예, 일단은 내일이랑 내일 모레 쉬는 그 월요일 화요일 매주 그 내가 쉬는 거 그건 내가 안 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양심에도 그렇고. 마인 무볼살이 되어가시네. 그냥 막 아프다고 살 빠지고 뭐 이런 거 없었고요. 챙겨 먹을 건 다 잘 챙겨 먹고 살았고요. 예. 그래요. 그게 맞죠. 한 4, 5일 정도 하다가 이제 싹 쓱 쉬면 되죠.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뭐 하루 정도 쉬고 그러고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다음 주 일요일까지 노휴방?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예. 너무 시청자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지랄하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일주일 동안 노휴방으로 방송을 해요? 7시간씩. 미친놈이지. 제가 2월달에 그렇게 했었어요. 머리띠 좀 빼라.
남자가 뭔 머리띠냐? 재수 주었나 개 없네. 이 시발 머리 기니까 당연히 머리띠 해야지. 이거 머리띠 빼면은 머리 이상해요. 보세요. 지금 머리 이상하죠. 예. 머리 뭐 제품 같은 걸 안 발라갖고 그냥 머리띠 하는 거니까. 예. 그냥 머리띠 할게요. 예. 머리띠 하는 게 제일 깔끔해. 머리 스타일 좀 바꾸라고.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하는 사람도 많던데요. 미드 다크 봤냐고요? 미드 다크? 뭐 넷플릭스 거야? 다크. 어느 날 아이가 사라져갖고. 아, 나 이거 그거 어퍼컷으로 봤어요. 어퍼컷으로 봤어 이거. 예. 예. 안 볼래요. 문나이트 보세요. 문나이트. 문나이트 재밌던데요. 저 마블 건데요. 예. 히어로물인데 재밌더라고요. 문나이트. 문나이트 보세요. 문나이트. 예. 그거 말고는 안 본다고요? 보지 마 씨발로마. 예. 디즈니 플러스 있어요. 예. 애도 아니고 뭔 히어로물이냐고요? 그러게요. 예. 문나이트는 뭐 하는 새끼야? 문나이트는 새끼가 아니고요. 예. 그 마블 히어로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반달 가면 같은 새끼예요. 예. 중심이 주인공이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려 갖고 그때 이렇게 막 히어로가 돼 갖고 싸우고 그런 내용인데요. 예, 그냥 볼 거 없을 때 보세요. 예. 팬카이 감사합니다. 아. 문씨라서 안 본다고요? 문나이트를? 병신. 예. 아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스포라고 또 저 지랄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볼만해요, 그냥. 예. 종이의 집 한국판은 김치의 집 보지 마세요. 예, 드자고 없이 갑자기 BTS 뭐 북한에 어떤 사는 북한 주민이 나 사실은 BTS 팬이다. 뭐 북한 몰 뭐 저기 정부 몰래 BTS를 뭐 좋아해 왔다. 아미가 해외에 많지만 북한에도 아미가 있다. 그게 바로 나다. 그러더니 갑자기 뭐 통이라더니 뭐 시벌 뭐 이상해요. 아무튼 예, 개연성도 없고. 재미대가리가 없더라고요. 진짜예요, 근데 노잼이야, 개노잼이야 진짜로. 우리들의 블루스 보세요. 우리들의 블루스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봤어요. 뭔 히어로라는 새끼가 21세기에 반달검 두 개 쳐들고 다니네. 히어로 다 뒤졌노. 개멍청한 새끼네. 아니 왜 엇가해. 문나이트 왜 엇가하세요. 근데 그렇게 막 파워가 센 것 같진 않아. 그냥 그 외국에 있는 그 조폭 새끼들 몇 마리 잡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할애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파워가 대단한 새끼는 아니야. 문나이트란 놈이. 그러니까 약간 그 마블 히어로들 중에서 약간 활쏘은애 누구지? 호크아이. 호크아이 정도? 전투력? 진짜 전투력 호크아이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캡틴 아메리카 글마도 그렇게 막 안 세잖아요. 예. 근데 뭐 세다고 재밌나? 그건 아니잖아요. 저법 쓰레기 새끼라면. 아니 왜 욕해요? 문나이트 왜 욕해요? 예. 아 그래도 날아다니는 능력 같은 건 있던데. 아 날아다니진 않고 그냥 점프력이 좀 쩐다? 그 정도? 근데 캡틴 아메리카랑 싸우면은 둘이 비슷할 정도 같던데? 응. 그 토르는 재밌겠다. 지가 재밌게 봤다고 이악 물고 실드 칠래? 쳐맞을래? 아니 문나이트 자체가 재밌다고 정평이 나있다니까. 그 저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런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요약돼갖고 나오는거 이거 재밌다 저거 재밌다 이러는거 뭐 B맨이니 뭐 어? G무비니 이런데 나온거 있잖아요. 평이 괜찮다 그래갖고 저도 봤는데 뭐 그냥 그럭저럭 볼만했다. 뭐 그 대단한 명작은 아니다 그런거죠. 예. 그냥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막 재밌었다 뭐 이런 건 솔직히 기억이 굉장히 인상 깊고 그런 건 없어. 그나마 범죄도시 2 그때 봤던 거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뭐 재밌었던 게 별로 없었어요 저도. 예. 더 배트맨은 보다가 하차했어요. 한 30분인가 보는데 내용이 너무 우울하고 이제 좀 영화를 진득하게 못 보겠어요. 보고 싶긴 한데 탑건도 굳이 저는 영화관 가서 보고 싶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뭐 영화관을 꼭 들려야 되겠다 하면은 탑건을 보겠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솔직히 영화관 데이트 하고 그러잖아요. 뭐 커플이야 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영화관 가갖고 뭐 볼 거 없나 쓱 보다가 영화 리스트들 보면은 다 그냥 뭐 재밌어 보이는 게 많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제일 많이 픽하는 게 탑건이니까 그걸 보겠다 약간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 탑건 재밌어요? 어? 진짜요? 보러 가야겠다 그렇지 않는다고요. 예, 네, 뭔 말인지 알죠? 이 씨발놈아. 마녀2도 지금 뭐 나왔어요? 마녀2? 어 나왔네. 예. 근데 일단 관람객 평점도 6.88. 근데 애초에 저는 이거 영화관 가서 본다고 얘기 안 했었어요. 이거 난 별로. 예. 난 이거 원도 그렇게 막 재밌다고 생각도 안 해갖고 오그라들고 원에서도 막 대사들이 이랬잖아요. 잘 지냈어요? 우리 꼬마 아가씨? 막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너가 지금부터 누구였는지 내가 다 알려줄게 막 이러면서 예 중2병 걸린 새끼도 막 나와가지고 막 예? 그러게 왜 날 건드려요 이러면서 뭔지 알죠? 약간 그런 감성? 예 옛날 영화 약간 화산고 같은 감성? 그냥 액션씬만 조금 볼만하다지 저걸 막 환장하고 볼 정도가 아니다. 예. 엄마로 나온 배우는 좀 이쁘더라. 나 안 봐요. 영화관은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요. 예, 뭐 영화관 갈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굳이 지금 뭐 이렇게 막 예. 어퍼컷이 뭐냐고? 어퍼컷이 이제 그 영화 그 리뷰하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 지무비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지무비, 뭐 어퍼컷, 구불 뭐 이런 영화 리뷰 채널? 영화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은 그런 거 이렇게 요약해 갖고 만들어 주는 그런 채널. 예. 뭐 밥 먹을 때 보면은 그냥 볼 만하다. 예. 근데 지금
토르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뭐 그렇게 관심 가는 것도 없고 뭐 재밌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어퍼컷이 드라마 고르는 안목은 어떤 거 같냐고. 그냥 볼 게 없으니까 나도 보는 거지. 저 드라마에 그렇게 막 관심 많고 그러지도 않을까.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나도 코로나라서 할 게 없고 집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근데 코로나가 아니면은 그런 거 안 보지 잘. 굳이 TV도 안 보고 그냥 안방에서 들어가서 자빠져 자요. 그 일어나갖고 할 거 없다. 그럼 바로 바이크 그냥 키 들고 나가서 바이크 타고 막 다니는 거야. 그게 제일 재밌지. 뭐 씨발 맨날 앉아갖고 누워서 그냥 드라마나 쳐보고. 아니 그거보다 훨씬 바이크 타는 게 재밌죠. 저도 이제 강제적으로 집에 쉬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넷플릭스 보고 그랬던 거죠. 예. 굽힐 수는 없다. 재밌다고 코트야. 그 넷플릭스 그 저거 저 그 저 곽도원 아저씨 나오는 거요. 예. 한 초반에 보다가 유치해갖고 안 봤어요. 제가 좀 까다로워요. 예. 제가 좀 까다로워요. 예. 브로커 봤냐고. 브로커가 저 아이유랑 송강호랑 강동원 나오는 거. 예. 안 봤어요. 예. 굳이 막 챙겨보고 싶지 않다니까요. 뭘 챙겨봐. 챙겨볼 게 없어. 재밌는 게 없어. 아이 씨발 코로나 개새끼. 아직 다 안 나왔나? 아니 안 봐요. 여러분들 보라는 거 죽어도 안 볼 거야. 안 봐. 미각은 느껴져요. 근데 후각을 잃었어요. 냄새가 안 나요. 냄새를 못 맡으니까 그게 좀 답답하지. 코트 형 송도 사는데 어디가 나를 볼 수 있냐고요? 저는 청라 살아요. 예, 송도랑 그렇게 멀진 않지만, 예, 근데 굳이 저를 왜 봐요? 그냥 화면으로 보고 그냥 방송 보고 만족하면 되지 왜 저를 볼라 그래요? 저는 님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요. 예. 형님이 연예인이셔서. 병신 같으라고요. 제가 왜 연예인이에요? 예? 아 모르겠어요. 뭐 솔직히 송도는 갈 일이 별로 없는데요. 송도는 뭐 바이크 타고 그냥 한번 그냥 심심할 때 한번 가는 거지. 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거기 송도 카페 중에 저기 있다면서요. 그 뭐였지? 송도 카페 중에 유명한 데 있는데. 예. 너 알아? 여자친구랑 좀 가봤냐? 좀 모릅니다. 뭐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케이슨 맞아요. 송도에 유명한 카페가 그 저 케이슨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 다음에 예 송도 개 젖도 없는 동네인데 알로. 아이 노래하는 꽃주님 말 참 젖같이 하시네. 아니 인천에서도 송도가 그래도 첫 번째로 먹어주는 도시인데 송도가 개 젖도 없는 동네라뇨. 아니 무슨 말 이렇게 심하게 하세요. 씨발 어디 사는데 님은. 병신 새끼인가 저. 예 송도를 왜 무시해요. 송도는 예 인천에서도 아무나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닌데. 예 송도는요 인천에서 그래도 수준 있는 도시예요. 송도가 예 마악의 유일한 희망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송도는 좀 돈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신도시 중에서도 이쁘고 자랑할 게 좀 있는 예 좀 규모도 좀 있고 인프라도 조금 갖춰지고 있고 땅값도 많이 오르고 인천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살기 좋은 동네라면은 송도가 있겠죠. 예.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살기 더러운 도시 이런 거는 그 인구수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구수로 정해졌으면 인천에서 부평이나 뭐 어디냐 거기 무슨 연수구나 이런 데가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동네 수준이라는 게 있어. 동네 수준이라는 게 동네 수준이 뭘 뜻하는 거냐면은 동네가 깨끗한지 지어진 건물들이 몇십 년 돼갖고 막 진짜 완전 썩다리 동네 약간 이런 느낌을 풍기는지. 그러니까 그런 그 부평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은 존나 많거든요. 사람은 많아요. 인구수는 뒤지게 많은데 살기 좋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살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 많이 사는 거는 또 이게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예. 그 동네 수준을 놓고 보자면은 송도가 훨씬 살기 좋은 동네인 건 맞죠. 예. 일단 길가의 쓰레기들 그리고 동네 시끄러운지 그리고 막 뭐 사건 사고 일어나고 이런 거. 예. 코리아의 할렘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부평도 약간 그런 쪽에 좀 속하려나? 부평이나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입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근데 그게 허투루 된 얘기가 아니야. 구월동, 부평, 길 더럽죠. 예. 길도 더럽고 민도도 쓰레기예요. 예. 안 좋아요. 살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예. 부평은 BJ들 때문에 쓰레기 동네됨. 거기는 부평이 아니라 부평일 부천일걸요? 부천이 BJ들이 좀 다니면서 그런 곳인 것 같던데요? 부천? 근데 거기는 이제 아프리카 BJ들도 있지만은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거유를 보면 울리는 벨입니다. 에이. 제가 직접 가서 보진 않았는데 부천역인가? 거기 가면요 뭐 이렇게 굉장히 좀 BJ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부천역이 헬됐다고? 가기도 싫다고? 거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던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나 거기 상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BJ 새끼들 싹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예.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밖에 길 지나가다 보면 BJ들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 난 내가 BJ니까 그런 걸 봐도 그냥 BJ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거를 본 사람도 있나? 막 민폐 끼치는 거를 진짜로 본 사람들은 좋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방송에 나오고 싶지 않은데 자꾸 카메라로 이렇게 막 내 얼굴이 불특정 다수들한테 비춰진다는 것도 불쾌하고 좀 가다가 시청가 약간 좀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민폐라는 생각을 안 하고 시청자들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간절함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는 어떤 그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그들만의 약간 좀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시청자들이 시키거나 뭔가 풍선 쏘고 누가 100개 쏘면서 저기 길 지나가는 저 이쁜 여자 한 명 있는데 저 여자 세워갖고 인터뷰 한번 해라. 근데 그 여자는 진짜 나오기 싫은데 와갖고 아주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들이대면서 하는데 사람이 싫어하는 티를 내는데 일단은 자기는 풍선 받았으니까 미션이 먼저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불편함을 자아내는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좀 인식이 좀 안 좋다는 거지. 그죠? 근데 그거 갖다가 뭐 누가 뭐라 그래요. 법으로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오늘 뉴스에 또 떴다고 BJ? 뭐 뭘로 떴는데요? 아 부천에 노 BJ 존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김인호라고 할지라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 남의 그러니까 그 인터넷 방송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그쪽 분야에서 원탑이 됐건 누가 됐건
뭐 아무리 잘나고 날고 기고한 사람이 카메라 들고 들이대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예. 여자친구가 아프리카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저도 제 여자친구가 아프리카 보면 싫어할 것 같은데요? 예? 약간 좀 이게 모순이고, 모순인 게 뭐냐면은, 내 여자친구가 아프리카 보는 걸 안다? 아, 그니까, 내 여자친구가 아프리카를 본다? 난 진짜 싫을 것 같아. 예. 그니까 약간 내로남불이지. 그니까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제 인방을 본데 남의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나만 본다. 그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어. 그 사람의 바닥을 본 느낌이랄까?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인방 본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그 사람을 깎아먹는 것 같아. 예.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네. 예. 네. 한 여시 덕후 하는 여자들은 무조건 걸러라. 아프리카 하는 남자들도 걸러라. 템코 하는 남자들 걸러라. 맞아. 좀 수준 대가리가 좀 낮아 보이는 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인방 본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니까 아니다 이런 얘기 해봐야 뭐 씨발 내 재살 깎아먹기지. 근데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를 뭐 나빠 보이진 않잖아. 내가 뭐 씨발 뭐 여기서 뭐해? 내가 뭐 했어? 여자 없으면 너가 여친으로 개만남. 지금처럼 방송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처럼 하는 거를 하는 거는 그냥 어떤 남자가 나와갖고 앉아서 떠들고 있잖아. 이거는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욕을 내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 그렇게 뭐 나쁜 방송 아닌 것 같은데. 아 솔직하게 말해서 내 방송이 반사회적이라고요? 어떤 씨발놈이지? 저 씨발 새끼 봐라. 야 이 씨발놈아 문 나이트? 개새끼가 돌았냐? 저 병신같은 새끼가 씨발 말하는 거 보소. 지금 방송은 그러지 근데 이미지가 아직 그래. 아까 내 말은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저는 야채불 곱창 시켜서 방송 보면서 먹고 있습니다. 옹룡룡. 네, 많이 드세요. 예. 네. 그러니까 내 말의 전제 조건은 내가 인방을 봐요. 근데 노래하는 코트 방송을 지금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 근데 주변에 나에 대해서 전혀 몰라. 인방이 뭔지도 모르고 뭔지 몰라.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친구가 와갖고 봐. 너 뭐 보냐?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그냥 둘이 생각 없이 이렇게 봐. 전혀 문제 없어 보여.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 전제 그 지식을 나에 대한 그걸 아예 몰라. 모른 상태에서 지금을 나를 본다면 그냥 인터넷 방송하는 BJ를 보고 있구나 이래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 돼지 새끼는 누구냐? 부터 나오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말은 뭔 말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모습을 불특정 다수들이 봤을 때 별로 나빠 보이지가 않아. 그럼 이 상태에서 계속 방송을 하다 보면은 뭐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저 안 좋은 그런 뭐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문제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방송을. 뭔 말인지 알죠? 지금 하는 모습은 전혀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이 씨발놈들아. 어? 이 씨발놈들아. 아니에요? 욕을 좀 줄이면은 참 좋겠다고? 아 지금 내가 욕을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 아 존나라는 말을 많이 내가 쓰는구나 많이. 아니 깨끗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막 문제 있어 보이게 방송을 안 해요 제가. 예. 그 사실 내가 이미지 개 날아간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송 외적으로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지 방송의 모습 때문에 날아간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사생활 때문에 그런 거지 사생활이 아니라 그냥 방송하는 모습 자체는 뭐가 없잖아. 그게 문제라고 사생활이? 그래요? 목 별로 안 아파요. 여자랑 합방하는 것 보면 반사회적으로 보임 직후 같음. 그건 네가 또라이 아니에요 코박종님? 형 가끔 말하는 거 보면 상당히 천박해. 또라이야 그래서 숨어서 보자. 아니야 아니야. 네. 아니 여자랑 방송할 때 뭐 제가 뭐 이상한 짓 했나요? 뭐 억지 달달각을 잡았나요? 뭘 했나요 제가? 아니 뭐 해봤자 최근에 뭐 솜이랑 방송했는데 솜이랑 방송한 것도 집에서 같이 방송할 때 뭐 달달각 잡은 것도 아니고 스킨십 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색독이 차오른 것도 아니었는데 억가네 억가네. 아니까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뭐냐면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거 같아. 그 내 입으로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이미지가 있지만 막상 방송을 보면은 그렇게 막 자극적이게 방송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죠? 결론은 그거다. 막상 들여다 보면은 어? 욕도 많이 안 하고. 욕도 많이 안 하고 그렇게 자극적이지가 않네? 혹시 코로나 때문에 머리도 돌아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왜요? 내가 뭐 자극적으로 하나요 방송을? 소미랑 듣기랑 소미도 너랑 같이 코로나 걸렸다고. 아 진짜요? 아, 난 몰랐어요. 당신 타만살 풀던 감성이 너무 그리워. 맨날 오슈 들어가서 야쿠글만 쳐있다가 옹용용이지랄하는데 누가 좋게 봄. 제가 자 오늘의 이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자 보시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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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용용 옹용용 내 이지랄했다고 씨발로마 병신새끼 지랄하고 있네. 나 씨발 야한거 별로 보지도 않는구만 병신 존나 억까고 있네 개새끼가. 걔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자빠졌냐 저 새끼 저거. 여기까지 저게 이상한 새끼네.
아, 맥그리거님, 예, 아, 감사합니다. 뵙게 고맙습니다. 나이따? 나이따? 코스님 내일 뵙겠습니다. 귀접하러 간다고요?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내일 오세요. 내일 오면 내일은 좀 제가 그 현타 안 오게 그냥 제 자신을 버리고 뭐 연기시키는 거 있으면 다 할게요. 네. 아, 우리 복연으로부터 100개 너무 고맙고. 형 먹방할 때 눈차 모으고 이오 하면서 신음 내는 거 보여줬더니 기겁을 하더라. 왜 저러니? 아, 먹방할 때 저런 먹방할 때 내가 아, 먹방할 때 그거 근데 그거 재밌잖아요. 내가 먹방할 때 아이 이지랄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건 재밌는 거지. 왜 불특정 다수들이 봤을 땐 좀 약간 안 좋아요? 천박해요? 아프리카 안 본 애들이 보면 기괴하고 역겹다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창피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예. 아니 먹방하다가 이지랄 좀 했다고 무슨 반사회적인 표정이라 그러고 그걸 누가 규정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규정하는 거예요? 아 이제 어이가 없네 진짜 말하는 거 씨발놈들이. 반인륜적이에요? 그래요? 아 아니 그딴 식으로 저를 얘기할 거면 왜 봐요? 예? 아니 나에 대한 평가가 그딴 식일 거면 왜 씨발 날 봐요? 나 진짜 기분 더럽네. 예? 말을 좀 이쁘게 하면 좋잖아요. 서로 간에. 불량식품. 아, 어이가 없다, 진짜. 코트형은 홍어야 홍어. 뭐라고? 남들 앞에서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홍어 같은 음식이라고요? 이미 모습도 많이 기괴해지셔서요 과부검이 씨. 나 진짜 나한테 홍어래 홍어. 예. 네. 뭐 말을 저렇게 하지? 홍홍훈이야? 그러게. 아이 씨발 사람한테 홍우라 그러네. 아니 씨발 사람한테 홍어라 그러네 이 씨발 놈들이. 아 참. 아니 씨발 아니 씨발 내가 뭘 그랬어. 아니 사람한테 홍어라 그러네. 아 짜증나네. 별말을 다 하네 진짜. 아 아, 나 좀 충격 먹었다. 사람한테 홍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을 말살 시켜버리네. 악취로 곁에 두기도 싫은 홍어라니. 근데 홍어 진짜 닮았는데? 코 지은 니은 똑같은데? 사람한테 생선 취급하지 마라. 엉? 미진 척 존나 역겹네. 삼아푼이래. 아, 별 얘기를 다 듣는다. 기분 좋겠네요, 여러분들. 예. 다른 BJ들한테 아가야 막 이러잖아요. 누구는 아가야 막 이러는데 형은 홍어야. 담배 한 대 펴야겠다. 근데 이제 짜증난다 씨발. 야, 이 홍화가 뭔 말이야. 아, 어이가 없잖아. 그냥 홍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사람한테. 너도 담배 많이 줄었지? 예, 담배 좀 뭐 하는 5개 다 피웠네. 그니까 담배 피고 이제 컨텐츠 합시다, 여러분들. 아우, 죄송해요. 방송 시간이 이렇게 잡힌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뭐 8시나 이때쯤 켜가지고 한두 시쯤에 마무리하는 방송이면은 좋겠지만 새벽에 원래 하는 게 좋으니까 나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방송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막 들어오면 좀 분위기가 이상